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5월 20일 토요일 아침 이화를 갔습니다. 전 역시 토요일 아침을 열어드리는 토요일 남자죠. 예.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 어떻게 일주일 동안 뭐 두루평안 하셨고요. 그래요. 요새는 또 뉴스 보는 맛이 있어요, 그죠? 예, 요즘은, 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뉴스 보는 맛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은 좀 뉴스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사람들마다 다 의견은 틀리는데 대체적인, 예, 뭐, 여론은, 그죠? 예, 긍정적인 여론이 더 많죠. 그래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라가 좀 이제 나라답네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그래요. 모든 건 다운 게 좋죠. 주식방송도 주식방송다운 게 좋고, 나라도 나라다운 게 좋고, 우리 투자자들도 투자자다운 게 좋고, 그죠? 투자자인데 투기자다운, 예, 그런 모습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잔소리 하잖아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른들 말 중에, 틀린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공부해서 남주냐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주식 공부, 이 투자라는 거 있잖아요. 투자라는 거 정말 공부해보실만 해요. 공부해서 남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 공부하면은 바로바로 성과가 바로바로 이어지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어떤 꾸준함, 그 바보 같은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죠. 그런 걸 가지고 쭉 가시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한번 공부해보세요. 분명히 도움 됩니다. 아시겠죠? 날씨가 좋아요. 근데 올 여름 큰일 났습니다. 예, 더워요. 벌써 올 여름 안 그래도 더울 거라 했는데 5월 이제 하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벌써 오늘도 뭐 서울 기온으로 뭐 거의 28도? 9도 간다 그러죠. 예, 햇살도 좋고 막 그렇다는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아무튼 이래저래 좋았었던 거죠.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알고 계시고 그리고 상품권 오늘의 상품권 항상 나가죠. 저하고 전화하신 분 중에 두 분 무료 문자 중에 한 분 나가는데요. 어떤 분이 저번 주에 되셨나 한번 불러드릴까요? 문자에선 4554님, 전화에선 7949님, 3500님, 이렇게 세 분이 되셨으니까요. 집으로 오늘의 상품권이 배달이 될 겁니다. 예. 때론 여러분들이 뭐, 왜 도착이 안 돼요? 라는 분이 있는데 다 도착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몰아서 예, 이렇게 하고 할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요.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반장을 괴롭히셔야지 이반장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이 막 툭툭 튀어나가요. 제가 저 혼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알고 계시죠?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2-1023 지금부터 전화 받겠습니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만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할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네. 어디서 누구냐고요? 어디서 누구세요? 안산의 이순자입니다. 안산의 이 여사님 반갑습니다. 네. 연세가? 65세. 주식 경력은? 지금 2년이요. 아, 2년 정도 되셨구나. 65세 안산의 네. 이 여사님. 예. 네. 아, 그래요. 요즘 5월달 들어와서 어때요? 5월달 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이 여사님 포트가 괜찮은지 한번 봐야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아, 괜찮긴 한데요. 네. 지금 제가 괜히 단타한다고 들어갔다가 지금 물린 게 있어서요. 단타하다가 물렸구나? 네네. 그래요.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물리지 말고 무세요. 그래요. 네. 매수가 얼마세요? 아, 뭐 어떤 종목들이에요, 먼저? 아, 예예. 핸디 소프트. 핸디 소프트? 예. 네, 그건 오래됐어요. 매수가 얼마요? 8,160원. 비중은? 15%. 예. 그리고, 바이로그 디바. 네? 바이오, 뭐야?
바이오 로그 비바. 바이오로그 디바 비바. 스 말하기 힘드네요. 메스코 얼마 괜찮아요. 아유 메스코 얼마요? 3,670원. 비중은? 그것도 15%입니다. 예. 아, 그리고 엊그제 필룩스를 매수했어요. 필룩스요. 메스코 네네네. 얼마요? 5,000원에 20%. 예. 예. 이렇게 세 개요? 네. 네네. 어디 한번 잠깐만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한번 볼게요. 계좌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한번 좀 볼게요. 핸디소프트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그다음 필룩스 단타치다 물렸다 그래요. 핸디소프트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필룩스 세개다좀 이게 투자를 하시는 분의 종목들은 솔직히 아니라는 게 눈에 확 보여요. 맞아요. 아까 그런 말 하셨잖아요. 이렇게 단타 치다가 물렸어요. 그랬어요. 근데 단타의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매도하세요? 보통 단타 치는 게꼭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 단타는 그만큼 매수하는 원칙과 매도하는 원칙이 투자보다 훨씬 더 정확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세요? 뭐 기준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니까요. 아, 그래도 뭐 사실 때 사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 사세요? 아, 예, 방송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 종목이 좋다고. 근데 사보니까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너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 방송에서는 이런 종목을 한 번도 좋다 그런 적이 없는데, 상담하면서. 아, 예. 그래요. 일단 먼저 너무 2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리고 연령이 60대 중반이시잖아요. 그죠? 뭐 물론 네. 요즘 100세 시대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2년밖에 안 되고 60대 중반에 우리 이 여사님 같은 스타일을 애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종목에 지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판단 이 종목 선정한 걸 보고 이랬을 때 보면요. 매매를 하시면 안 되는 스타일이세요. 이게 뭐냐면, 아니, 이 나이에, 이 연령대에 이 주식 경영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종목 선정하는 거나 들어가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제가, 아유, 뭐 어떤 기준으로 사셨어요? 뭐 이렇게 제가, 그냥 가볍게 물어봤잖아요. 일부러 그게 가볍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이 여사님의 상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예요. 그런데 이 여사님은 제가 봤을 때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매매를 하시는 기준이 없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기준이 없다 보면은 내가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가 되세요? 그리고 네. 핸디소프트라는 종목,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 필룩스라는 종목 제가 봤을 때 그다지 다뭐 크게 매력이 있다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특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핸디소프트 같은 경우에 사신 지 오래되셨다 그랬잖아요. 네. 핸디소프트 사신 지 오래된 건 죄송한데, 근데 그렇게, 큰 손실은 없어요. 그죠? 큰 손실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이 여사님이 이 종목을 알아서 큰 손실을 지금 피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 종목이 움직이질 않고 있어서 손실이 안 나는 것뿐이에요. 아, 예. 왜냐? 핸디소프트 아세요?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아, 예.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뭐 하는 회사예요? 아, 뭐라 그럴까요? 네트워크 무슨 사업이라고 그랬는데요? 네트워크요? 소프트. 네, 소프트 및 네트워크 사업. 그래요. 그냥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가 과거에는요, 되게 유명했던 회사예요. 1990년대 막그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에 막 IT 그때 막그 열풍, IT 버블 불과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아주 아주 유명했던 회사들 중에 하나예요. 핸디소프트라는 회사가. 그래서 제가 주식판에 들어와서 매니저 생활 시작할 때 그때도 아주 아주 유명했던 회사예요. 이게 역사가 되게 오래. 근데 그 회사가 이 회사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름을 그냥 계속 좀 새로 이은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이 회사 아마 시청자분들 보면
앞에는 막 막 어지러울 거예요, 막. 그러고 보면은 여기 보면 한 12월 1월부터는 또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오고 막 여기는 막 점으로 막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온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상 옛날에 그 핸디소프트는 아니다라는 게 더 정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회사 뭐 네트워크다 이렇게 했는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서 결제나 이런 거 할 때 옛날에는 다 손으로 가서 결제받고 했죠. 그죠? 예. 그런데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가서 아 부장님 결제해 주십시오 이러는 회사 보셨어요? 거의?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의 전자결제를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나면 이제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부장이나 과장한테 이 그 문서 양식이 있어요. 자기네 안에서 서로 해주는 그런 걸로 해서 딱 메일식으로 보내요. 그러면 띡 하고 오면은 그걸 보고 그 관리자가 오케이 하고 그냥 거기에서 컴퓨터에서 직접 사인하고 또 윗분한테 올려보내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근데 사람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그죠?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이 돼서 하는 거죠. 그런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뭐 네트워크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고 그냥 그런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다지 그렇게 매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었어요. 매력이 있는 회사는 아닌데. 아까 네트워크 했던 게 아마 그걸 거예요. 이 회사에 모 회사가 있어요. 아마 이 회사에 모 회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공부 삼아서 들어두세요. 이 회사에 모 회사가 다산 네트워크라는 회사예요. 다산 네트워크라는 회사인데 다산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지분으로 50%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네트워크라는 게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의미야.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반장님 지금 반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그다지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근데 왜 코넥스에서 코스닥까지 옮겼을까요? 희한하죠. 분명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옮길 때는 좀 뭔가 될 것 같을 때 옮겨주잖아. 이게 왜냐하면 이 회사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이 회사 대표가 저번에 한번 인터뷰한 걸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어떤 기사를 읽었냐면 자기네는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라 4차 뭐 산업에 맞춰서 쉽게 말하면은 뭐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예. 그 IoT, 그 사물 인터넷 같은 것 쪽으로 해서 뭐 사물 인터넷이 관련된 뭐 보일러든지 사물 인터넷, 그니까 뭐 이렇게 IoT가 되는 뭐, 그니까 이 스포츠 웨어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 협업으로 해서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핸디 소프트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이 IoT, 그러니까 이 4차 산업, 요즘 4차 산업이 이번 대선 때도 많이 떠들었잖아요. 이 4차 산업과 관련돼가지고, 뭐, 보일러라든지, 뭐, 이렇게 웨어러블, 그러니까, 입는 의상도 이제 점점 인터넷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는 의상도 인터넷하고 연결되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이 주인이 막 뛰어요. 항상 운동을 해. 그러면, 우리 주인은 대충 몇 분 정도 뛰었을 때부터 슬슬 체온이 올라가는구나. 아, 그럼 그때부터 옷이 땀을 더 많이 방출시켜야겠구나. 막 이런 거를 해요, 이제 옷들이. 되게 똑똑해져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웨어러블 스포츠 웨어에 뭐 굳이 왜 필요하지? 이런 게 그런 생각들 하시는데, 아니,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쪽으로 막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거 매력은 있다고 봐요. 매력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이 핸디소프트라는 회사가 1위 회사가 맞아요. 1위 회사가 맞는데, 국내에서. 그런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핸디소프트라는 회사 자체가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는 맞지만 1위 업체고 하지만 경쟁 업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쪽이 은근 경쟁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뭐 자기들은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그렇게 자기네 쉽게 못 쫓아온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글쎄 저는 솔직히 그게 퀘스천이에요. 왜냐하면 의외로 후발 주자들이나 아니면 이 지금 진입해 있는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의외로 이런 거를 잘 쫓아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퀘스천이야. 이 회사가 매력 있는 건 맞아요. 뭐, 그 IoT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IoT 보일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때는 보일러, 사물인터넷 때는 의상,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 적용 범위는 되게 넓어요. 그렇지만, 과연 이 회사가 독주할 만큼, 그리고 이 회사 혼자 큰 장사를 할 만큼 경쟁자가 없냐라고 했을 때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회사는 매매로 들어갈 회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회사는 지금 제가 말했던 어떤 그런 거를 바탕으로 투자로 지켜볼 회사지 매매를 할 회사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매로 그렇게 매력적인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매매로 택했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점수를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투자로 차라리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이 회사가 그런 어떤 약간의 위험성도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이 회사가 또 아까 말했던 그런 매력도 있어. 그래서 이 회사를 좀 지켜보고 싶어. 이렇게 해서 갖고 계신다면 저는 그러면 그거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빼고 매매라는 건 솔직히 차트거든요. 차트에 의해서 이 회사를 판단한다? 저는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5%밖에 비중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홀딩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거는 전 찬성해요. 그런데 매매로서 지켜본다는 건 저는 좀 반대할래요. 이거 매매로는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네요. 바이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3,670원 15%인데 비중이 얼마 안 돼서 이것도 다행이에요. 근데 일단은 요 정도에선 아직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2,600원에서 2,700원 사이를 손절 라인으로 드릴게요. 2,600원에서 2,700원 사이를 깨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필룩스인데요.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 주에 지금 주가가 한번 움직였어요. 요번에 한번 주가가 움직였는데, 제가 봤을 때 요번 주에 주가 움직였을 때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요번 주에 주가 움직였을 때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요번 주 맞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제가 이 여사님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한번 쫙 솟을 때 있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제가 시장에서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요. 이럴 때 들어가세요. 차라리 이럴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럴 때 들어가시거든요. 단기에 쭉 하고 올랐을 때. 그런데 물론 쭉 하고 올라간 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쭉 하고 올라간 게 조정받고 또 쭉 갈 수도 있어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먹을 확률은요, 제가 시장에서 봤을 때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깨질 확률은 80에서 90%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확률 배우고 다 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10%, 20% 확률이 8, 90%보다 훨씬 적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는 왜 자꾸 돌연변이들이 되시는지 이상하게 안 되는 확률을 계속 택하세요. 그게 저는 주식시장에서 옛날에 모 증권사 그 광고 때문에 그래요. 다 모 광고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남들이 다 예 그럴 때 자기 혼자 아니요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광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광고들은 그렇게들 많이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다 된다 그래도 혼자 아니요 해야지 된대. 하여튼 모 증권사 광고가 우리나라 투자자들 진짜 다 배렸어요. 그런데 그런 건 꼭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근거도 없이 혼자 아니요. 그거는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꼭 요럴 때 들어가시거든요. 이런 버릇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치세요. 이거 우리 이 여사님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다지 매력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일단은 팔고 나오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보여서요. 일단 매수가 근처에서 요거는 매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여사님 봤을 때 포트가 그렇게 뭐 한 곳에 크게, 편중돼 있지 않은 거는요. 이 여사님 지금 실력에는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 이 여사님 실력이 아직 좀 그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돼 있으면 그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세 종목인데 그렇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유롭게 일단은 제가 말했던 의견을 잘 참고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세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슈프레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 이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예, 제가 요즘 강의를 많이 안 다녀서 거의 한 달 만에, 예, 한달 만에 강의를 가더라고요. 분당을 갑니다. 오늘 분당 성남 상공에서 1층, 아, 3층이죠. 3층 회의실에서 하는데요. 오후 1시부터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세요. 1시. 오늘 분당 거의 한 8개월 만에 가는 거, 되게 오랜만에 가는데, 오늘 제이노믹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있잖아요. 그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식으로 미치는지 뭐 방송에서 뭐 여러분들이 말하는데 글쎄 저는 좀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제 생각을 듣고 싶다. 그 굉장히 제이노믹스가 이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다 오십시오. 1시입니다. 예, 오후 1시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강의는요 제가 울산을 갑니다. 울산은 오후 2시 10분입니다. 오후 2시 10분. 예, 제가 제일 빨리 시작해야 2시 10분이에요. 울산은. 그래서 오후 2시 10분부터 울산 상공에서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동현 대표가 예, 매월 마지막 주에만 나오기 때문에요. 예. 후보군을 말씀드려요. 근데 그 후보군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거를 꼭 산다는 게 아니라 사면은 이 안에서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살 수도 있다요. 샀는지 안 샀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요번 달. 그때 왔을 때 저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뭐 저번 주에 말한 것 중에 여러분들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저번 주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희 방송하고 나서 예. 저희 방송하고 나서 예. 그냥 쭉 하고 예,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 이후부터 계속. 근데 저희는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샀을 수도 있고 안 샀을 수도 있을 거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전 꼭 저희 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번 주입니다. 요번 주에는 두 종목을 후보군으로 올렸습니다. 두 종목을 후보군으로 올렸는데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NI 스틸입니다. NI 스틸. 예, 첫 번째 종목은 NI 스틸인데요. 지금, 예, 지금 차트 나오고 있는데요. NI 스틸을 좋게 보는 이유는 강동현 대표가 이거랍니다. 사업 구조가 철강제, 그리고 유통, 판매 구조에서, 철강, 이게 유통 판매가 저마진이랍니다. 이게 저마진인데, 이제 철강제 리스 구조, 그러니까 철강제를 빌려주는 거죠. 리스 구조. 그래서, 고마진, 이게 고마진 사업이랍니다. 이걸로 이제 사업 구조가 변경된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리스 사업 영역 확재로 기존에는 시트파일 리스에서 조립식 HBM 리스로 영역을 더 확대했다. 고마진 사업을 더욱더 확대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철강제 가격 상승으로 리스 사업 호조가 지속될 것이다. 철강제 가격 요즘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즘 상승하다 좀 멈추곤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 상승으로 리스 사업 포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첫 번째 후보군으로는 이 NI 스틸을 올렸습니다. 지금 NI 스틸 보이고 계시죠? 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매수 가능 종목은요. HW 생명과학입니다. JW 생명과학입니다. JW 생명과학. 예. JW 생명과학인데요. 예, JW 생명과학.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 예. 수액의 국내 1위 기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 추세로 수액 시장이 지속 전망되고 있다. 지속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글로벌 수액 기업 백스터와 10년간 1조 규모 수액 공급 계약 체결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투시마카로 공모가 대비, 지금 공모가 대비 하락해 있죠. 예. 공모가 대비 하락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측면을 지금 강동현 대표가 좋게 보고 매수 후보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NI 스틸. 예, NI 스틸. NI 스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지금 쭉 나오고 있죠. 예.
왜 좋게 보는지에 대한 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매수 가는 종목은 예, JW생명과학. JW생명과학 지금 나오고 있죠? 예, JW생명과학. 이 두 가지 종목을 이번 주에 매수 종목군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가 됐는지 안 했는지는 요번 다음 주죠. 다음 주 마지막 주에 강동현 대표가 나와서 그때 수익률 현황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거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4 무료 문자 03-3366-8288.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민 있다. 주식 최소한 뭐 제가 인생 고민은 해결 못해도 주식 고민은 열심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없이요. 그냥 전화 편하게 들고 예, 옆집 총각하고 예, 옆 동네 총각하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전화기 들고 편하게 지금 전화 주세요. 뽑히면 상품도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전화 연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 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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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여러분들 아까 여보세요. 아, 예.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예. 제가 요번에 강연에는 분당을 갑니다. 예. 분당 임해동을 가니까요. 여러분들 한 달 만에 지금 여러분들 다시 만나는 장이 열렸는데요. 요번에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 드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이노믹스를 지금 여러분들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쉽게 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실을 어떻게 푸는지 그게 결국은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릴 거니까요. 잘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아, 전북 익산 사는 이양호라고 합니다. 아, 익산의 이양호님? 예. 예, 연세가? 쉬운 하나요. 주식 경력은? 한 7년 정도 됐어요. 7년이요? 예, 예. 전북 익산. 예. 하, 익산. 익산의 전에 이름이 이리죠? 맞나요? 예, 이리요. 예, 맞죠. 맞아요. 예, 이리에서 익산으로 바뀌었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워낙 그 이리가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익산 하면은 아직도 좀 잘 안 익어. 이리 해야지 탁. 그 지역이 생각이 탁 나지. 익산하면 아 익산이 어디쯤이지 이런 생각을 순간순간 해요. 근데 아 일이지.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한번 이렇게 딱 박히면 그게 잘 안 박히나 봐요. 그죠? 그래. 우리 양호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한일사료. 한일사료 매수가 얼마요? 2,580원에 10%. 예. 그다음에 가온미디어. 예. 1,500원에 20%. 예. 그 다음에 SKC. 예. 3100원에 30%. 예. 그 다음에 삼성 SDI. 예. 89,000원에 30%. 예. 예, 그렇게. 잠깐만요.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삼성 SDI. 됐다. 저희 방송 죄송한데 보신 지 얼마 됐어요? 저쪽 타방송국에 계실 때 좀 많이 봤고요. 아. 일로 옮기면서는 저희 방송이 안 돼가지고 네. 인터넷으로 한 번씩 이렇게 봤죠. 그죠. 저희 방송을 예. 오래 보셨던 분이세요. 즐겨보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종목 산 거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매수가하고. 제가 봤을 때. SDI하고 가온미디어 저희 방송 보시지 않았어요? 저희 방송 보? 가온미디어는 확실히 봤고 SDI는 하도 오래돼서 한 지금 아 그래요? 뭐 한 2년 정도 돼가지고 아, 거기도 마음 보고 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지금 SKC 네 이게 좀 저는 좀 잘 될지 알았더니 계속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뭐 삼성 SDI 같은 거는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났는데 팔지를 잘 못해요. 사기는 잘 사는 편인데 그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가면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SDI 같은 것들도 오래됐잖아요. 네. 그한 13만 원 정도까지 그때 갔을 때못 팔고 그 팔았다는데 못 예, 뭔지 팔고 쭉 알겠어요. 빠졌다가 다시 예, 뭔지 올라갔던 알겠어요. 그런 경우거든요. 거의. 일단은 잘 파는 거에 대한 기준은 아무도 몰라요. 잘 파는 거에 대한 기준은. 이걸 내가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그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솔직히 제가 그럼 이런 얘기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할게요. 맞아요. 저참저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맞아요. 그리고 참저 좋아해 주시는 분도 많고 참 감사한데. 근데 저는 제가 주식 잘한다 못한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뭐 못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잘한다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건 틀린 건데 다 개인 생각인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한 번도 비겁하게 방송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저는 주가가 빠져도 제가 그 주식의 매력이 있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주가 빠졌다고 꼬랑지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제 생각에도 주식이 좋아도 제 생각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기분 긴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지. 전 얘기했잖아요. 하이닉스 요번에 저 다시 떨어졌다 올라올 때저 그렇게 올라올 줄 몰랐어요. 왜? 내 눈에는 그런 매력이 없었거든. 근데 올라왔어요. 맞아요. 저 틀렸어요. 그거는 또. 그렇지만 자기 그렇다고 해서 틀렸으니까 나는 그럼 주식 개판으로 못하는 놈이야. 아우. 그거는 점쟁이지.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제가 외국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삼성 SDI도 마찬가지였어요. SDI 제가 주가 밀렸을 때한 번이라도 제가 꼬랑지 내린 적 있나요? 없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SDI 내렸을 때 그랬죠. 전 이거 매력 있다고 봅니다. 왜? 전자 쪽으로 삼성전자에서 재료 보면은 다 SDI로 밀어줬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올라올 겁니다. 전 올라온다고 봅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 타방송에 있는 사람들 빠졌을 때 SDI 안 됩니다. 뭐,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갤럭시 사태 때문에 빠졌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계속 다들 모든 방송에서 떠들 때저 혼자 미친놈 같이. 아, 왜안 됩니까? 올라올 겁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전 된다고 봅니다. 시간표 모르지만 된다고 봅니다. 반등했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지금 바로 매도 시점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이 선생님 솔직히 매도 시점 저는 알것 같아요. 이 선생님.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기가 적정 매도가일지 자기일지 자기가 보는 매력이 없으면 거기가 파는 거지 여기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전 몰라요. 솔직히 여기서 조정받을 수 있어요. 조정받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분명한 거 전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래요. 비중이 많으면, 근데 지금 SDI 비중이 30%잖아. 근데 30%인데, 아, 나는 이 비중을 다 갖고 가기가 무섭다. 그러면 일부는 솔직히 매도해줘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봐요. 왜? SDI가 솔직히 조정이 없이 올라왔어요. 거의. 사실상 거의 조정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SDI가 저는 단기에 쭉쭉쭉 뽑을 만큼의 매력이 큰 종목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계속, 꾸준하게. 그래서 주봉을 보더라도요, 지금 SDI 갖고 있는 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 올라는 올수 있는 상황이 맞았어요.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좀 있으면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강한 저항, 매물 저항벽이 나와요, 큰 벽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SDI의 어떤 그 매력이 어마어마하게 사라졌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매력은 계속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SDI가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에 곧 있으면 저는 올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SDI 저라면 이 회사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했으니까 그랬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생각이 뭐 아주 크게 바뀌었거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보다 SDI에 대한 매력이 제가 그 바닥에서도 아, 이거 왜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보다는 약간 이제는 조금 퇴색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여기서 확 꼬꾸라진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라면 저는 30% 비중이지만 비중을 조금은 줄이면 어떨까라는 말은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SDI라는 회사 자체가 비중은 조금 여기서 이제 줄여놨으면 좋겠다. 왜? 이제 곧큰 저항 매물 벽들이 이제 곧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매물 벽이라는 게참 무신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심리가 이 매물 벽이거든요. 여쯤에서 이제 좀 딜딜하면, 아우, 그랬다. 이제 지겨워. 팔고 싶어. 라는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매물 벽이에요. 팔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가 이제 곧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물량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SKC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SKC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다지 안 좋게 봐요. 예, 안 좋게 봐요. 왜안 좋게 보냐? SKC가 물론 뭐 아주 좋냐? 아, SKC 여기서 그렇다고 떨어질 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여기서 SKC가 안 떨어져요. 크게는. 뭐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들고 갔을 때 멋지게 막 쭉쭉 뽑을 거냐라는 건데 SKC는 싫든 좋든 간에 뭐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때 선경이었죠. 그죠? 선경. 예, 항상 성경님. 전 지금도 기억나요. 일요일 날 아침에 뭐 우리 양호님도 뭐 저보다 뭐제 연령에 고 비슷한 때라고 또래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장학 퀴즈 일요일 날 아침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당연히 그럴 그렇죠. 때 장학 퀴즈 흑백 TV 때 나오면서 항상 성경 광고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 예. SKC에서 후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디오 테이프 막 선전 나오고 기억나실 거예요. 전 그래서 그때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이 SKC에 대해서. 그런데 말 그대로 필름이에요. 워낙 이 회사 필름인데 사람들이 필름으로 많이 알지만 이 회사의 사실상 매출은 필름보다 화학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화학. 화학에서 이 회사 화학 중에 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PO라 그러죠? 뭐예요? 프로필렌 옥사이드인가요? 예, 맞아요. 예, 그거예요. 폴리우레탄의 원료가 된 프로필렌 옥사이드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실은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몇년 전만 해도 계속 지금도 그렇지만 이 회사가 혼자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을 했습니다. 독점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SKC는 참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필름 부분이 별로였는데도 이게 SKC를 버티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회사를 지금 약간 캐스천으로 보는 게이 회사의 필름 부분은 지금 고수익성 필름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뭐, 뭐예요? 태양전지 필름도 하고, 못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회사가 떨어질 거에 대한 염려는 별로 안 해도 돼요. 고수익성 필름을 계속 이제 하고 있어서 그쪽 부분은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회사의 절반 가까이, 절반 좀안 되게 매출이 화학인데 프로필렌 옥사이드라는 건데 지금까지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실은 일본 업체만을 경쟁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죠? 프로필렌 옥사이드는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요, 일본 업체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이 SKC만 그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일본 업체들이 가격을 가지고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SKC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연동을 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실은 이 SKC의 주가를 볼때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본의 프로필렌 옥사이드 회사들의 그 가격 변동을 보셨어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사 봐도 아마 검색되실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S-OIL이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프로필렌 옥사이드가 사실상 SKC만이 아니라 S-OIL이 같이 하게 돼요. 물론 맨 처음에 비중은 훨씬 SKC가 높겠죠. 그렇지만 S-OIL도 회사 규모 큰 회사예요. 아시죠? 그런 회사가 규모 늘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좀만 있으면 규모 팍팍 늘려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SKC가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회사,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중립으로 보는 게이 회사 떨어질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이 회사는 잘 아실 거예요. 1, 2년에 걸쳐서 구조 조정을 계속했어요. 예, 계속했습니다. 최신호 회장인가요? 계속 그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구조 조정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주봉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회사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보세요. 몇년 동안 한번 쫙 하고 나서 그 다음 보세요. 2012년, 13년부터 그 다음 주가 계속 횡보하죠. 이 회사가 이 기간 동안에 구조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 조정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쉽게 말하면 이 밑으로 내려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걸 뭐에 비유한다면 사회에 비유해요. 사회가 어디 바다인지 아시죠? 저기 그 이스라엘 쪽그 사회 예, 들어보셨죠? 예, 그 사회는요, 그 사회에서는 사람이 익사가 안 된대요. 왜 익사가 안 되는지 아세요? 물에 소금물이 막 소금기가 많아서 물에 예, 뜨니까 소금기가 너무 그래서 많아가지고요, 들어가면 올라온대요, 몸이.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빠져 죽기도 어렵다. 제가 그래가지고 사회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밑으로 웬만해서 내려가기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 같은 성격이야 지금 이 주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것도 좀 오래됐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쉽게 빠지진 않을 거다. 그래서 본전 이상 빵은 할 거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쭉쭉쭉 매력 있게 가기에는 왜냐?
필름 쪽 사업은 지금 고수익으로 자꾸 잘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프로필렌 옥사이드를 전에는 국내에서 독점을 했는데 내년부터 드디어 SOL이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일단 시작을 한다. 양산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세모를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홀딩 하셔도 나쁘진 않겠는데 비중은 많아요. 솔직히 저는 이 정도 비중 안 갖고 갈래요. 저는 끼케 한 10%? 그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빨리 할게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하겠는데요. 2580원 10%이기 때문에 뭐 별 의미는 없는데 한일사료도 그렇게 가져갈 만한 뭐 특별한 매력이 있는 주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온미디어인데요. 가온미디어는 진짜 보시면 알겠죠. 이 회사 제가 뭐 항상 전 생각 안 바뀌었어요. 올라와서 그 다음 조정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약간 맞빠져서 그럼 얘는 답은 하나예요. 위로 가든 밑으로 꼬꾸라지든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은. 근데 저는 아래보다는 위의 확률이 전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계속 뭐 그냥 지켜보려고 합니다. 시간표는 모르죠. 저도.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가온미디어 왜 안 움직여? 아니 내가 주포입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시간표 알면 내가 점쟁이하고 앉았지. 몰라요 저 그거.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 매력이 있으면은 저는 좋게 보고 매력이 없으면 나쁘게 봐요. 그런데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30주 이평선에서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30주 이평선이 약간씩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저는 뭐 그냥 홀딩하고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종목 상담해드렸고요. 어떻게 도움 되셨어요? 예, 많이 됐죠. 예, 그래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성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한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이제부터 여러분들 더욱더 이제 제이노믹스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를 더 빨리 주셔서 여러분들 포트 상담 받을 분들은 빨리 받아서 교체할 분들은 교체하고 뭐 막 이래셔야 돼요. 이제 이제는 진짜 겁 주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많이 주세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예, 아유,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예, 대전에 사는 박옥희예요. 대전에 사시는 박옥희님 반가워요. 예, 네, 우리 오키님. 반갑습니다. 우리 옥희님 연세는? 65세요. 지식 경력은? 20년 넘었어요. 20년이 넘었어요? 네. 오, 내공이 상당한데? 네, 93년도부터 했어요. 그래요. 우리 옥희님, 네. 과연 네. 이반장한테 어떤 주식이 궁금해서 물어보셨려고 이렇게 했나? ING 생명을요. 아, 예, 매수가. 아, 공모해가지고 미달돼서 그게 다 들어왔거든요. 매수가 얼마요? 33,000원이죠, 공모가가. 아, 그래요? 나 이거, 아니, 내가 뭐 ING 생명 차트를 왜 어떻게 알아? 난 공모가가 얼마인지 모르지. 33,000원 기준이요. 예, 33,000원 30% 정도 돼요. 아, 예, 예. 예, 예. 그 다음 또 있나요? 예, 부광약품 좀 해주세요. 예, 매수가. 그게 이제 지금 평균 단가 24,000원인데 처음에 매입가는 3만원이에요. 비중은? 25%. 예. 예. 일단 한번 보자고요. 네네. 예, ING 생명. 예. 네. 제가 공모가 몰라서 혼났는데. 예. 부강약품은 24,000원 25%. 오케이. 네네. ING 생명. 신규 상담 패턴이네. 예, 예. 예. 그래요. ING 생명. 예.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라서 공모도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달됐는데 막 들어가시고 하셨어요? 아니, 그게 이제 그날 마지막 날 오전에 할 적에는 뭐 미달될진 모르고, 그래도 업계 뭐 5위라고 하고, 그래서 네. 그 이제 담당도 해보라고 해서 그걸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미달돼서 많이 들어왔죠.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ING 생명 요번에 공모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뭐 질문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공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는 ING 생명, 뭐, 주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네. 네. 솔직히 ING 생명 공모하는 거 별로 저는 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모르겠어요. 주가 네. 어떻게 될지. 뭐, 저는 뭐 신이 하니까 몰라요. 그런데, 예. 네.
전 ING 생명 공모하는 과정이 뭐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죠? 제 개인적인 네, 생각으로 네. 제가 네. 안 좋게 보는 거 가지고 이제 네. 뭐라 그런다고 뭐 방송에서 뭐라 그런다고 어떻게 잘못되는 네. 세상은 아니잖아. 바뀌었잖아. 그죠? 네. 자기 생각 솔직히 네. 얘기해도 되잖아.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전 ING 네. 생명을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뭐냐면 이 회사의 네. 주인이 100% 이 회사 주식을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거 아시죠? MBK 파트너스인가 뭐 아세요? 네, 그래도 이제 공모가가 그렇게 저 공모를 저는 코스피만 하지 이제 코스닥도 안 하는데 저가도 아니고 고가 어느 정도로도 중저가라 그걸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미달될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저는 특히 그러니까 저는 왜 이 회사를 안 좋게 보냐면 안 좋게 봤냐면 네. 이 회사 좀 전에도 말했지만 사모펀드가 주인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100%를 갖고 있었어요. 이 회사 주식을. 아, 그래요? 100%. 그래서 이번에 잘 보시면 신규 상장이, 그러니까 신규로 신주 받으셨어요? 구주 매출 받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규로 받았죠. 신주가 아니에요. 그게 구주예요. MBK 구주예요? 파트너스가 갖고 있던 주식을 받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상장하고 나서 이 회사 주식이 제가 알기로 네. 이 회사 주식에서 100%에서 50몇 프로인가로 뭐 줄었잖아요. 보유 비중이 MBK 파트너스가. 그래서 이 회사 신주 상장이 아니라 구주 매출로 일으켰어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구주 매출 일으키는 거를 꼭 나쁘게 보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구주 매출 일으키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안 좋았다고 봐요. 아, 그래서? 왜 그러냐. 이 회사가 워낙은 이 ING 사모펀드는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이 회사를 계속 잘 운영하는 게 거의 다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 회사를 잘 해가지고 파는 게 목적인가요? 보통 사모펀드들은. 해서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거의 판매하는 게 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 회사 네. 그 ING생명 이 회사 그때 인수하고 나서 막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회사 이제 어느 정도 됐다 해서 이 회사 M&A 시도했어요? 안 했어요? 시장에서 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모르세요? 거기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반등을 줄 적에는 실적도 좀 있다고 해서 좀 반등 좀 줬다 지금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을 안 좋게 보는 게 얘네 쉽게 말하면은 제가 그냥 쉽게 말할게요. 제가 오키님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다이아 반지를 갖고 있어. 그런데 다이아 반지를 실은 오키님이 아니라 그 오키님이 예를 들어서 모르는 딴 분한테 내가 팔라고 그랬어. 근데 팔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잘 안 사겠대. 나 이거 왠지 나 이거 별로 나 그 돈 주고는 안 살래? 이래. 그래가지고 오키님한테 가서 팔려고 왔어. 그러면 오키님 일단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들으면 기분 안 좋죠. 왜? 알면. 그렇잖아. 알면. 제가 한테 안 돼가지고 나 찾아온 거 아니야. 거기서 매매 안 돼서 온 거지. 안 된 거 아니야. 뭐 어찌고 뭐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했든 간에 만약에 그렇게 좋으면 뭐 100만 원을 불렀으면 저 사람이 100만 원에 샀겠지.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엔 100만 원이 아니니까 나 이거 70만 원이나 할래. 그럼 난 70만 원 못 팔래. 안 팔래. 그리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만 원 가치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살려는 사람이. 그러니까 온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기분 별로 좋을 거 없잖아요. 그죠? 네, 기분 안 좋죠. 바로 MBK 파트너스가 ING 생명을 상장시킨 게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때. M&A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 상장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신주가 아니라 구주 매출로만 일으켰잖아요. 저는 그 과정이 저는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냐? 없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 좋은 회사라면 거기서 M&A 됐겠지. 근데 그쪽에서는 그러겠지. 너무 싸게 후려쳤다. 싸게 후려쳐도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진짜 매력이 있다. 앞으로도 더 큰 매력이 있다. 그럼 거기서 만약에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짜리였으면 100만 원에 매매가 됐겠지. 아니에요? 맞잖아. 네, 맞아. 그 정도 가치가 안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M&A 안 된 거겠지. 근데 뭐 이 회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사모펀드의 속성은 아무리 그래도 사모펀드는요. 네.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그 뭐 아이칸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자산운용사 유명한 애들 맨날 우리나라 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해가지고 SK로 엄청나게 돈 뽑아먹고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걔네들 기본적으로 이 사모펀드는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돈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목적으로 모인 펀드예요. 그런데 그런 데가 과연 얼마나 막 양심적으로 뭘, 전 그건 기본적으로 전 그런 말하는 걸 보면 되게 우스운 게 그 사모펀드의 생리 자체가 그건데 어떻게 그거를 공익을 추구해.
말이 아닌 거지. 그런데 그런 회사가 M&A가 안 됐는데 그래서 상장을 시켜. 굳이 100%로. 신주 없이. 저는 그래서 ING 생명을 안 좋게 본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회사가 얼마가 남고 뭐가 남고 그거를 떠나서 그리고 이 회사 기본적으로 지금 생보사보다는 화재보험사들이 훨씬 더 주가 흐름이 좋은 거 아세요? 금리가 올려도 예, 수익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보사들 지금 아시잖아요. 무슨 뭐 이제 자살도 저거 해줘라. 아시죠? 네, 보상. 해달라고. 예. 네. 그렇게 되면 골치 되게 아플 생보사들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는 생보사를 별로 안 좋게 봐요. 보험사 중에도. 그런데 그 중에 ING는 국내에서 뭐 4위인가 5위 정도잖아요. 5위, 그죠? 업계 예, 5위로 나. 예. 예. 1위도 힘들어 죽겠는데 5위야. 뭐가 매력인지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상장 패턴으로 보더라도 지금 신규상장 네. 패턴에서 지금 현재 좋은 패턴이나 안 좋은 패턴이라 모르는 게 신규상장에서 지금 현재 거의 지금 옆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예, 예. 아직 몰라요. 여기서 밀리면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바닥 확인할 때까지 내려가요. 바닥 확인할 때까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신규상장 패턴에서 지금 현재 네.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에요. 물론 좋은 패턴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뚫고 가면 좋은 패턴으로 바뀌어요. 그건 몰라요. 아직 몰라요. 신규상장 패턴은 어느 정도 지나가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상장 패턴으로 전혀 알 수 없는 패턴이에요. 옆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밑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좋은 네.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밀려버리면 이제 완전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예. 바닥 확인할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해된데 이게 그러면 손절매를 이 선에서 좀 해야 되려나요? 그거는 그니까 저는 지금 얘기 드렸잖아요. 아 좋은 패턴이 될지 안 좋은 패턴일지 저는 몰라요 지금 현재. 아, 그래서 전 점쟁이가 네. 아니에요. 안 좋은 패턴이 되려고 좀 더 밀리기 시작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은 거고 올라가면 네. 그나마 다행인 거고 좋은 패턴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저는 몰라요. 좋은 패턴이 될지 안 좋은 패턴이 될지 현재까지. 근데 부강약품은 예 2만 네. 4,000원 25%인데 부강약품 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저는 네. 뭐 제약주 중에 뻥튀기 되어 있는 것들을 싫어하는 거지 제약주 중에 뻥튀기 되어 있지 않은 거는 저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약주 중에 요 정도 근데 비중이 25%다. 일단은 비중 10%는 줄일게요. 15% 정도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강약품이 워낙 그렇게까지 네. 이때 올라왔다 그래서 이 회사가 되게 막 화려한 회사는 아니에요, 실은. 그땐 제약주들 움직일 때 다 같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지 이게 실은 뭐 제약주 중에 그렇게 막 투자 매력이 큰 회사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한 15% 정도만 가져가도 충분하지 25%까지는 아니에요. 예, 15% 정도만 하고 10% 정도는 지금 가격 근처에서 현금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두 종목 상담해드렸어요. 그리고 하여튼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전해서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MTN의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동현 대표의 이번 주 종목 후보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매수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올려 사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예, NI 스틸 여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JW 생명과학 두 종목이에요. JW 생명과학 이렇게 두 종목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이거 분명히 해서 올라가나 보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혼동을 안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몇 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또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저는 포항에 살고 있는 예. 30대. 아, 30 말을 해야 되나요? 30대 남성분?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성은 어떻게 돼요? 성만. 아성 김. 아, 김가?
예, 김기태. 아, 예, 김가. 아, 김 선생님. 예. 예. 그래요, 주식 경력은? 저는 한 24살 때, 한 12년 정도. 아, 12년? 어. 네. 네, 그 나이 알았네, 36이네. 어, 똑똑하다, 그치? 예. 30대인데 나이를 맞춰. 그래요. 그래요, 우리 김 선생님은, 어떤 주식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어요? 저는 사주 시푸드 하고. 사주 시푸드? 예,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메스카. 사주 시푸드는 한 7,800원 정도. 비중은?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는 3,150원. 비중은요? 요거는 20% 정도. 예. 그리고 왈리는. 메스카 얼마? 1,150원에 20% 정도. 예. 네. 한번 볼게요, 상태를. 네. 사조, 예, 우리 발음을 살짝 해야지. 사조, 시푸드, 이래야지. 시푸드 하면 안 되죠. 예. 너무 세게 하면, 왔니? 아, 그렇지. 주식한 지가 12년. 근데 주식한 지 12년 된 분이, 그래요. 네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아, 딴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뭐 어떻게 주가가 흘러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래요? 12년, 36년 12년 주식하신 분의 질문 치면 좀 실망스러운데? 제가 생각하는 거. 예. 제가 왜 실망스럽다고 하는지 아시죠? 아. 12년 되신 분인데 이 포트를 갖고 있다라는 건 좀 실망스럽다. 시장을 전혀 못 읽었다는 소린데. 아. 노력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하고 왔니? 네. 왜 이렇게까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저희 방송 보신 지 오래됐으면 제가 이런 회사 참 싫어한다는 거 알 텐데. 아, 원래 제가 제약주를 가지고 있다가 네. 요거 들어간 지가 한 달 정도뿐이 안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뭔가 할 거예요. 지금 이분 포트를 보면은 크리스탈 신소재하고 완니라는 종목이 세 개 중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완니 크리스탈 신소재. 김 선생님, 이거 한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그죠? 네. 제가 중국 회사 좋게 말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중국 회사 왜 싫어한다고 말하던가요? 방송에서 항상 나올 때. 이게 그 회계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그 지표들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좀 이렇게 그죠. 가라가 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말했던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하나씩. 중국 원양 자원 이번에 상폐되잖아요. 아. 완리도 지금 정지 기간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폐. 잘하면 상폐될 수 있는. 제가 여러분들, 저는 점쟁이 아니에요. 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확률로 전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차트로도 저는 주식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전 제 생각을 그냥 가감 없이 얘기하는 게, 저는 공부를 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업체 왜 싫다 그런지 지금 잘 보셨네요. 저 솔직히 말해서 중국,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 돈 많아요, 없어요, 중국? 돈 많이 있습니다. 중국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예. EPL, 그 잉글랜드 그 프리미엄 리그 업체들 막 사잖아요. 안 그래요? 네네, 축구 구단. 하다못해 이탈리아 사고. 구단들도 막 사잖아. 중국 돈 되게 많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 많은 자기네 나라 두고 왜 남의 나라 와가지고 상장하냐고. 회사가 그렇게 좋으면.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나라야? 아니죠. 네네.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렇잖아요. 자기네 나라 돈 무지무지 많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자기네 나라에 비하면 돈 되게 없잖아. 그렇잖아요. GDP 네.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왜 지네 나라 냅두고 왜 돈 없는 우리나라를 상장시키냐고. 그렇게 회사 좋으면. 내가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우리나라에 상장한 중국 회사들 저는 다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좋아? 그러면 지네 나라에서 상장해서 지네 나라에서 돈 모아서 투자 모아서 하지 왜 남의 나라. 왜 지네 나라보다 훨씬 돈 없는 나라 들어와가지고 상장하고 앉았냐고.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전 그래서 중국 회사들 다 안 좋게 본 이유가 솔직히 그거예요. 못 믿겠다. 왜?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 얘네들 상법 어겨서 중국 원양자원 뭐 이런 회사들 막 개판 쳤어. 거기 오너. 전 이 회사 진짜 싫어. 이런 회사들 저 진짜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걔네들 이렇게 해서 잘못됐어. 걔네 어떤 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 어떤 책임을 지는데? 책임져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져요. 우리나라 검찰이 너 와. 와요? 귀뜸으로 듣겠다. 취해 법권이에요, 사실상. 전 항상 말하죠. 권리와 의무는 거의 동등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전 이런 중국 회사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기네 권리는 말하고 의무할 때는 싹 빠지는. 전 그래서 싫은 거예요. 이 회사들의 행태가 그래서 싫은 거야.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돈을 하겠다. 그래서 삽하겠다. 그럼 그만큼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그만큼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 돈 모을 때는 권리 얘기하고 의무 얘기할 때는 싹 빠져. 지금 원양자원이나 뭐 이런 회사들, 완리나 이런 회사들 행태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중국 회사들 조심하자 그런 거잖아. 지금 하나하나 계속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게 그거잖아. 이런 회사들, 전 그래서 지금도 뭐 크리스탈 신소재니 이런 회사 솔직히 주가가 저는 따블이 아니라 따따블 하레비가 가도 저는 안 쳐다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못 믿겠거든요. 권리와 의무를 거의 비슷하게 줘야지 자기네들 우리나라 투자자 돈 모을 때는 권리 내세우고 잘못돼서 이 회사 이상한데? 이 회사 재무 이상한데? 요번에 갖고 와봐. 재무제표 갖고 와봐. 안 갖고 와. 니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상장 패치? 해! 우리는 니네 나라에서 돈 다 모아 끌어모았어. 이거 아니에요. 전 그래서 이런 나라, 죄송한 얘기지만 전 뭐 이거를 이렇게 되면 이게 국제화가 안 된다? 저는 이런 국제화는 안 해도 된다고 봐요. 진짜 이런 국제화라면 안 해도 된다. 지네 나라에서 못할 그런 회사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 끌고 가는 게 국제화라면 그런 국제화는 안 해도 돼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죄송한데 12년이나 된 분이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실망스럽다는 게 그거예요. 이 포트를 보고. 36된 12년이나 된 분이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이런 부분 얘기하고 했는데 이런 회사를 3개 회사 중에 2개 회사나 샀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아,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크리스탈 신소재 보면 거기 오너가 무슨 뭐 자기네 운석이 어떻고 뭐 합성 운석이 뭐 세계적인 거고 막 얘기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운석 뭐 걔네 세계적인 거 못 믿겠어요. 네, 못 믿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이 뭐 네가 뭘 하냐. 저 몰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안 믿을래요. 그냥 안 믿을래요. 그리고 그 돈 있으면 딴 회사 살래요. 쉽게 말하면. 예. 이런 회사들을 마저 안 사고 그냥 저 우리나라에 차라리 좋은 회사들, 우리나라에 그런 알찬 기업들 차라리 저 그런 회사 살래요. 이 회사 안 알겠습니다. 이런 회사 안 할래요. 오케이? 예.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회사 그냥 관심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오너들의 우리나라 기업에 좋은 회사 훨씬 많아요. 그런 회사를 내요. 그리고 사조시푸드인데요. 사조시푸드 7,800원에 30% 7,800원에 30%인데 네네. 이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매력은 뭐냐? 안 밀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네. 이 사조시푸드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예, 예. 그 참치회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식단 뭐 이렇게 예. 참치 같은 것들 갖다가 이렇게 회 참치회 이런 거 예. 근데 예 참치 네. 제가 참치 이게 수출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 동원하고 사조하고 참치를 같이 하는데 좀 틀린 게 뭔지 아세요? 동원은 어떻게 보면 그 참치 캔 위주고 사조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하셨네 맞아요. 네네. 동원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그물식으로 많이 잡고 막 이래요. 그래서 네네. 상처를 입는 참치들이 많아. 그래서 통조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조는 참치 횟감을 많이 해서 낚시로 거의 뽑아요. 네. 아, 네네. 그래서 그게 큰 차이에요. 그래서 동원하고의 네. 사조의 큰 차이인 건데, 일단은 사조는 건데, 이 참치라는 거는 어획량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획량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한을 두는 거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예, 뭐 일본에도 많이 잡고 예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본에 많이 일본의 참치 좋은 데 가면 진짜 상상을 너무 뛰어넘는 거 아세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스시 네. 몇 조각이에요. 네. 막 회원제하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스시 몇 조각인데요. 그 몇 네. 조각 스시 초밥 있잖아요.
거기에 100만 원도 넘어요. 그런 데 많아요. 일본에 도쿄 가면 회원제하는데.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 정도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 참치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큰 매력이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그 쿼터제를 제안을 했거든요. 작년인가부터. 그래서 이쪽에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 사조시푸드는 쉽게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지대가 돼요. 그리고 사조는 건물 요번 삼성동에 있는 거 아시죠? 사조시푸드. 예, 현대차 부지하고 관련 있는 거. 아, 맞아요. 삼성동에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거 가치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어. 내가 사조시푸드. 이게 주가에서 올라가는 거, 좀씩은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 안 좋은 거. 제가 되게 싫어하는 짓을 해요. 얘네 회사, 자회사 중에 하나, 모 대통령의 사돈회사를 얘네가 하나 인수한 게 있죠? 동아림? 예, 맞아요. 사조동아원. 사조동아원 인수했잖아요. 그죠? 아, 맞나요? 네. 작년에,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예, 인수했죠? 예. 거기가, 예, 장사 되게 못해서 막 휘청된 회사잖아요. 그죠? 아, 예. 그런데 얘네가 걔네한테 채무 보증했어요, 안 했어요? 하여튼 그 사조 그룹 중에 제일 예, 다 나눠서 했잖아요. 근데 채무 보증했잖아요. 예, 예. 그래요. 작년에 인수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애교로 봐줄게요, 그죠? 예. 그런데 자꾸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거 하나가 좀 그거예요. 왜 그러냐? 옛날에 저거 뭐예요? 그 어디 거예요? 효성의 계열사 건설사 뭐였죠? 아, 극동건설은 거기 웅진거고 뭐지? 네. 또 효성 거 어디 있잖아. 그 다리 사업 마구 하는데 무슨 건설이었지? 아, 그 하여튼 그 건설회사. 예. 네. 그런데 막 계속 그 밑빠진 동이 물붓기 해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네네. 그 지금 말씀하시면 웅진도 극동건설도 마찬가지였고 자꾸 안 좋은 회사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 하면은 되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은 한두 번은 솔직히 처음에 갖고 들어왔으니까 이 회사 살려야 되니까 그 채무 보증이나 이런 거를 이해는 하는데 계속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지켜보시면 사조시푸드는 여기서 주가 밀리는 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가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 같은 네.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갑자기 올라오진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아직 홀딩은 하면서 가셔도 뭐 요 정도면은 근데 비중은 매수가 오시면요. 비중은 한 30%에서 한 20% 정도로 줄여주세요. 30%까지는 많아요. 아시겠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에서 우리 그 김선생님이 뭐에서 실수한지는 아시겠죠, 이제? 예, 근데 그 중국주라는 거 빼고는 근데 좀 이렇게 사업 영역이 괜찮아 보여서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 이게 중요한 예.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혹시 무협지 좋아하세요? 무협지는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그 네. 우리나라는 그 축지법인가? 그거는 뭐 이렇게 산을 이렇게 뭐 이렇게 빨리 걷는 네. 거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걷는다 그러는데 걔네 걔네는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뻥을 쳐도 무협지는 어때요? 지붕을 날라다니죠? 아.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뻥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 업체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참 좋아 내시고요. 예!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전화 한번 주세요. 예! 아, 여러분들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제가 전화 받은 것 중에 참 그런 전화가 많았어요. 반장님 쉬셨는데 왜 강의 안 하세요? 쉬는 꼴을 못 보죠. 그래요. 제가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하는데요. 예, 좀 체력을 좀 많이 또 비축해가지고 이제 예, 한 달 만에 분당 오늘 1시입니다. 1시. 예, 거의 분당에 한 8개월 만에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가는데 오늘 1시부터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참가비는 무료인 대신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강의장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제이노믹스에 대해서 지금 뭐 왈고왈부들이 많은데 이반장 생각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싶더라고요.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이노믹스가 시장에 어떤 식으로 미칠 건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냥 오늘 한방 한큐에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왜 2시 10분이냐? 제가 슈퍼맨이 아니라서요.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은 제일 빨리 가야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울산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에서 6층 회의실에서요. 오후 2시 10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라주셔요. 올라주셔요. 예. 올려주셔요. 예. 예. 어떤 거죠? 예. 롯데 정밀화학. 예.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15% 37,450원. 지금 현재 수익권이네요. 그죠? 예. 수익권이에요. 수익권인데, 예. 37,450원. 약간 지금, 어차피 여기까지, 뭐, 이 라인까지의 반등은 솔직히 보시다시피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얘가 막고 꼬꾸라지지 않는 모습은 좋아. 그리고 화학의 업황도 나쁘지 않잖아. 그죠? 예. 롯데 정밀화학 화학 업황도 그렇고, 순수화학 회사로는 롯데 정밀화학이 짱이죠. LG화학보다 더 많죠. 예. 화학의 이 비중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직은 홀딩하고 계셔보세요. 근데 완전히 여기서 혹시라도 다시 밀려서 33,000원을 깬다. 그럼 일단은 손절을 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일단 여기 중요한 저항은 저항인데 저항에 조정받는 모습은 좋아요. 다음 종목. 예, 영호 DSP입니다. 예. 일단 영호 D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쎄요. 지금 갭을 메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 원. 일단 영호 DSP는 제가 봤을 때 한 9,000원 정도? 8,500원에서 9,000원을 깨면은 얘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이거에 대한 매력은 많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얘 매력이 많이 소실되어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죠. 그래도 다시 뭐 갭 메우면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갭 메우기를 어떻게 하냐도 봐야 될 것 같고. 예. 8,500원에서 그 정도? 그 정도 손절가로 잡을게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아미코젠입니다. 예. 코젠, 아미코젠. 20% 65,000원인데요. 예, 일단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20%. 일단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매력을 저는 솔직히 잘 못 느낀 회사예요. 전에 우리 주가 오를 때도 이 주가 오른 게 전 너무 이상하리만큼 올라왔던 회사다라고 본 회사라서 솔직히 저는 아미코젠의 적정가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적정가인지 더 밀릴 건지 솔직히 저는 아미코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력이 없는 건 맞아요, 저는. 제 눈엔 매력 없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저는 매력 없으면 그냥 파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65,000원에 20%. 글쎄요. 전 지금이라도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안 밀린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지금 이 회사의 적정가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현금화를 하고 싶어요. 차라리 딴 거 하고 싶어요. 다음 종목. 현대 엘리베이터. 예. 현대 엘리베이터. 근데 그 엘리베이터 속도는 회사마다 틀리나? 난 그게 궁금하대. 아, 근데 예, 느린 회사는 되게 느린데 현대 엘리베이터는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일단은 62,000원 정도 매수가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옛날부터 아시잖아요. 현대 엘리베이터 자체는 장사 잘했어요. 장사 잘해요. 근데 항상 현대 나머지 그룹들하고 그건데 이제 그게 많이 끊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62,000원에 30% 한번 홀딩하고 가볼게요. 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력은 있는 회사라서 30%라도 제가 비중 조절을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했었는데 안 할게요. 그냥 일단은 홀딩하고 가볼게요. 왜냐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받침되는 회사라서 가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네, 카카오입니다. 다음 카카오. 일단 요번에 다음 카카오 뭐 이제 바닥은 찍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얘는 바닥은 찍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는 오는데 이 상승폭이나 이런 건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예, 저는 이때 같은 매력은 제가 그때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왜? 이 회사에 너무 확실하게 올라갈 요인들이 너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계속 혼자 미친놈같이 다음 대여 했던 이유는 한번 터진다, 이건. 분명히 터진다 해서 그때는 그거에 대한 매력이 있었는데 지금 다음이 그때 같은 매력은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 찍은 건 많은데 상승력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146,000원, 30%. 글쎄요. 만약에 이번에 조금 더 올라오면은 그냥 조종, 한 10만원 좀 넘었으면은 비중은 좀 줄일게요. 왜냐면 146,000원까지 기다리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좋아요. 다음 종목! 현대 위아입니다. 예, 현대 위아. 진짜 얘 진짜 무겁더라. 애가 다른 애들은 하나부터 고개라도 드는데 얘는 고개도 안 들어. 그렇다고 얘가 개별주같이 한번 올라오면 이러다가 휙 올라올 수 있는 애도 아니잖아요. 얘 무겁잖아. 그러니까 또 개별주하고 틀리단 말이야. 그래서 야 얘는 진짜 무겁긴 무거운데 일단 현대위아는 제가 봤을 때 6만 5천 원인데 얘는 지금 관심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예, 물론 이 가격이면 먹긴 먹죠 계속. 근데 뭐 이거는 움직일 때 보셔도 될 것 같지. 왜냐하면 현대위아는 갑자기 매력이 좋을 게 없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굳이 6만 5천 원에 사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건 퀘스천 마크예요. 물론 싸게 산 건 맞아요. 나중에도 먹어요. 분명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갑자기 쭉쭉쭉 갈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그냥 현금화 했으면 좋겠어. 다시 말씀드리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예. 예, 다음 종목.